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부산 경남 모두 연일 100명대를 웃도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부산 경남에서 결국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구 콜센터와 동구 목욕장, 부산 진구 PC방과 북구 학원 등 일상 곳곳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원인이 델타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총 확진자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의심 확진자 149명을 분석한 결과 134명인 89.9%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27명은 델타 변이 감염으로 검출률은 85.2%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델타형 변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모두 이제 산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감염원 불명인 유증상 환자분들 경우에도 델타 변이 검출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델타 변이는 몸속 바이러스 증식량이 일반 바이러스 대비 1200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감염력이 높아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를 항상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높단 말은 상대방의 바이러스가 많은 양이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한 명이 몇 명 감염시키냐는 지표가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 이게 거의 7에서 8까지 간다. 부산은 118명의 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동래구 교회에서 4명이 추가 확진됐고 돌파 감염이 발생했던 기장 요양병원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경남은 창원 56명 등 13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연일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휴가철로 인한 도민들의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지금까지 420여 명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인된 가운데 213명은 델타 변이로 나타나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